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56번째 강의로 왜 갑자기 일이 생기나 순간적인 사건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예 강의, 주요 강의, 인문역사 강의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상당히 갑작스럽고 순간적으로 사건이 벌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운의 작용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운의 작용은 찰나다, 약 75분의 1초다. 뭐 지난 몇번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뭐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계절의 변화 같은 경우도 갑자기 변한다, 이렇게 봅니다. 꽃이 갑자기 활짝 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건들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갑작스럽게 눈앞에 확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일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이 그 순간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순간에 사건과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 일이 그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에서도 어떤 그 기둥의 문제가 순간적인 찰나에서 순식간에 기둥과 흉이 나눠지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진실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진실이냐 하면은 위험한 사건들이나 어떤 일들은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수개월이나 수주일 이전부터 그 일이 준비되어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준비되어 오는 도중에 끊임없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나쁜 일 같으면 경고 메시지를 계속 전달한다는 겁니다. 경고도 하고 메시지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메시지를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인간은 육감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감을 지녔지만은 이 육감이라는 기능은 이미 퇴화될 대로 퇴화되었습니다. 인간의 육감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문명의 이기들이 이 육감을 다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통이라는 것도 다 과학 문명이 다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육신통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에 이 잠재의식으로서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육신통은. 그런데 이제는 휴대폰 가지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유신통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휴대폰만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얼굴까지 다 보여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없는 걸 보는 것이 이제는 얼굴로서 다 본다는 겁니다. 영상통화해보면 다 보는 겁니다. 이게 유신통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육감이 퇴화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달해주는 어떤 메시지, 어떤 그러한 의미를, 경고를 알아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감 대신에 인간은 이성과 감성으로서, 감각으로서 이게 알아차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달되는 메시지라든지 어떤 경고가 전달되지 않고 끊어져 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이 오고 계절이 바뀌는 것,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해지고 뭐, 예를 들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추워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추워진다,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갑작스러운 현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계절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이전 몇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두 달 전부터 조짐이나 기미를 보인다는 것. 징조가 우리가 조짐 이런 거, 징조 이런 겁니다. 미세하게 나타나는 어떤 징조를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간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던져주는 이 메시지를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갑자기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뭐 온도가 바뀌고, 그리고 허둥대고 놀라는 겁니다. 옷을 어떻게 맞춰야 되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변화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충분하게 예고를 하고 알려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의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지가 못 알아먹는 겁니다. 못 알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어이구, 이래 됐나? 예를 들어, 어이구, 이런 사건이 벌어지네? 이런 겁니다. 이미 그건 오래전부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결과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 못 알아챈다는 겁니다. 주역에서 보면은 음기운이 가장 강력한 한겨울 동지 날에 양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양시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지의 일양이 하나 만들어진다.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양이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이 양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가장 뜨거운 여름을 향해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양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차곡차곡 사라지면서 계절이 여름으로 진행돼 나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름은 동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준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점이 어디냐? 이게 한여름 하지입니다. 동지와 하지가 나누어지는데, 양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때가 하지입니다. 이 하지에서 이름 시생을 하는 겁니다. 음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으로. 음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 음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한겨울 동지를 향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울이라는 것은 한여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절이 순환되는 겁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그 진행에 따라서 계절이 움직이는 겁니다. 가장 추울 때 가장 더운 여름이 준비되는 것이고, 가장 더운 여름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 준비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절이 순환하는 원리입니다. 얼마나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봄에 피는 꽃은 겨울 내내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봄에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여름에 피는 꽃은 봄철 내내 여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을에 피는 꽃 역시도 여름부터 준비를 해야만이 서성한 추풍이 불어제길 때에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국화꽃이 피어진 그때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 준비를 하는 꽃들이 있습니다. 가을에 준비를 해야만이 겨울에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한겨울 땅 깡깡은 동천에 매화 향기를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계절 이전에 꽃들은 개화를 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일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앞에서 순간적으로 사건이 일어나야 사람들은 아오, 그 사건이 일어났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 전에 사건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하지 마라, 오늘 움직이지 마라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억지로 움직이는 겁니다.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버릇이니까. 그래서 그 일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 사람들은 갑자기 그날에 일어났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람들 생각만큼 어리석거나 안 그러면은 뭐 그렇게 엉뚱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일어날 것을 준비하고 자세히 예고하고 경고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눈 감고 있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미와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 그건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굉장히 놀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당사자한테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한 달 전부터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차 끌고 나가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미리 서두르는 겁니다. 몇 개월 전부터 서두르는 겁니다. 6개월 전부터 계절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준비를 하고 또 알려도 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런데도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신경 끄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고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알려주고 통지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나타난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건이라는 거. 그 징조를 알면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그대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피하는 이유는 신경을 끄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몇 번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기미를 읽어내라는 겁니다. 어떤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주변에서 살펴라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고 오늘은 뭐가 다르다는 것을, 그 다른 점을 이해를 하는 것, 이게 큰 사건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그 사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제발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